됐어야 되는데 그때가 너무 많아. 저기 불륜남, 불륜녀를, 또 불륜을 저지르고 있는 모습을 찍겠습니다. 이 시대의 불륜남, 불륜녀입니다. 뭐야, 연락처 따는 거야? 자기야? 커피 한잔 드시죠, 형님? 아니, 가야 돼요. 아니, 여기서 지금 불륜남으로 핫하신데, 예, 인터뷰 좀 하겠습니다. 여기 충주에 오셔갖고 불륜으로 지금 핫하신데. 왜 내가 불륜남이 갑자기 된 거야, 제이씨? 아, 이거 불륜녀로 핫하신데. 안녕하세요. 불륜녀를 찾았습니다. 불륜녀님, 앞으로 불륜하실 겁니까? 죄송합니다. 중앙탑 앞에 커피숍 왔어요. 커피숍. 그거 아닙니까? 중앙탑공원이에요. 중앙탑공원이고 이 앞에가 네. 카페가 좋아요. 외국 나온 것 같아. 외국 여기 있으면 외국 같아. 외국 커피 마시러 나오면 이런 데 좋은 데도 있고 집 앞에 나오면 내과 있고 막 어? 나 음료수 사오라니까. 너무 급했어. 아 커피는 시원한데 여긴 너무 더워요. 안에 있어야 되나 봐. 낮에는 엄청 뜨겁고 한 저녁 때문에 되게 선선하고 새벽은 춥고. 아 이제 좀 있으면 겨울이에요. 아, 겨울 최고 싫은데. 어떤 분이 사건놀이 하나 했는데요. 사건. 전남친 한번 잡아달라고. 전남친이 징역 수발이 했는데 늘어졌대. 사건 불륜 잡고 있어. 얘 불륜 잘 잡잖아 얘는. 김중섭이라고 네이버에 치면은요 탐정사무소에 갖고 프로필이 싹 나옵니다. 동생인데 너무나 이쁜 동생. 경치도 좋아. 그래서 조금만 나오면 우와 멋진 걸로. 골드 골드. 골드 골드. 사랑 러브 러브. 뮤직비디오 찍었던 게 700만 넘게 봤어. 그게 2,300명 구독자가 생겼어. 15초짜리가.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은요, 쇼츠를 하나 잘 만들면은요, 구독자가 많이 듭니다. 쇼츠를 잘 올리셔야 되고, 제가 그런 것들이 좀 센스가 있었던 거예요. 이슈가 될 수 있는 쇼츠를 눌러서 구독자층을 많이 늘려놓은 다음에 이제 영상 제작을 이렇게 하는 거죠. 그러면서 영상 제작을 해야지, 쇼츠로 구독자들을 못해도 3만 명 가까이 만들어놔야, 한 영상을 올렸을 때 10만 명이 볼 수가 있는 거예요. 이게 한 3배 높이로 본다고 생각하면 돼요. 다른 분들도 나한테 고마워해야 돼. 거기 나온 사람들 700만이 넘게 봤잖아. 700, 지금 한 30만 본 것 같은데.